오늘 강의 들었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정말 너무 감동적입니다. 정말 이런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진짜 모든 마음과 몸이 다 같이 느끼고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강의가 한마디 해주세요. 소소 한마디.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이겨나간 것이 가장 훌륭했고 건방지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보니까 뒤에 선배님이 거기에 계속 끄덕여 주신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제 표현을 안 했는데 오늘 표현 한마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늘 감동하게 온 것도 감동이고요. 조정문 대표님 만나서 너무 감동적인 말씀을 많이 들어서 너무 흥분되게 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누나가 계속 구근들면서 아주 짱이다 했을 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한마디로 해주세요. 네, 어려움을 뚫고 이렇게 또 최고의 자리까지 쓰신 우리 교수님 너무 진짜 대단한 분이십니다. 강의하면서 이걸 오늘 이거 보여줬지만요 안 보여줬어요. 분들 이분들 내가 뭐 하는지 몰라. 여기 있으니까 혼자 이렇게 그럼 혼자 찍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올립니다. 봐보십시오. 유튜브 시작. 바로 그냥 이거 보세요. 갖고 자 다시 한번 유튜브 시작. 유튜브 그 다음에 여기 올리기 자 봐보세요. 올리기에서 바로 앞에 그 영상을 제가 선택합니다. 선택하겠죠. 선택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올라갔죠. 그럼 이분은 영상을 이렇게 내가 직접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작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른 것도 있고 다 자를 수 있죠. 이렇게. 다 자를 수 있죠. 이렇게. 다 자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여기 제목 있죠. 제목에다 뭐라고 할까요? 여기다가 제가 감동대학 우리가 맛집도 후기 보고 가야 안 가요? 감동대 야간부예요 오늘. 야간대.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이나 좀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강의. 겨눕기도 안 어울려요. 내 걸려요. 이렇게 해놓고요. 올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한 유튜브를 왜 안 하시는지 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사항에 노출하는 방법을 나중에 내가 공유할 테니까요. 오셔서 이것만 월에 한 달, 하루에 한 개씩 올리면 한 달에 몇 개입니까? 30개입니다. 3개로는요, 100개입니다. 그때부터 노다시 됩니다. 그거를 월에 한번 해보십시오. 네. 블로그 쓰는 건요, 힘들지만 이거 쓰는 건요, 그냥 찍어서 올리기만 돼요. 내가 아까 게시물 다 찍어서 다 올려요. 지금 벌써 어때요? 이분도 다 올려놨잖아요. 왜 올려놨겠어요, 내가? 내가 좀 이따 이것도 다 올려요. 이것도 보시면 봐보세요. 그리고 다 자동으로 돌린 거예요. 사진만 찍어서. 그게 좋아요. 다 좋아. 내가 다 자기 만들어줘요. 저는 어디 가면요, 그 강사의 강의 들 때는 다 만들어줍니다. 저를 불러요, 안 불러요? 저를 부를 수가 없죠. 그럼 저를 부르게 만들죠. 그럼 저를 가서 강의 듣고 그분들도 영상도 찍어 올려주고 블로그도 올려주고 그럼 저하고 충분히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 제가 잘해. 자, 반지를 네 번씩 끼는 이유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반지를 네 번씩 끼는 이유. 반지를 네 번씩 손가락에 끼는 이유. 반지를 네 번씩 끼는 이유. 네. 떨어지지 반지입니다. 아, 저 재성도 없다 나왔어. 반지 네 번씩 끼는 이유. 아, 네, 지금 형님 맞췄는데.
자, 이것만 꼭 아시면 돼. 나중에 꼭 다른 분한테 한번 이거 알려주세요. 자, 양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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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지손가락 말을 둘 다 집어넣어서 엄지손가락. 자, 집어넣었어요? 네. 자, 집어넣었죠? 네. 자, 주먹손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가운데? 떨어져. 네 번째? 깨끗이 다 떨어지죠? 다시 원상 복구. 이번에 두 번 손가락만 둘 다 안을 집어넣으세요. 엄지 떨어져요? 네. 가운데? 떨어져. 네 번째? 깨끗이 손가락? 떨어져. 다 떨어지죠? 네. 다시 원상 복구. 이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운데 손가락만 안으로 둘 다 쏙 집어넣으세요. 가운데 손가락만. 아, 누나 수련적인 건 집어넣으세요. 쏙 집어넣으세요. 자, 엄지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져, 두 번 손가락. 떨어져, 네 번째 손가락. 절대 안 떨어져요. 다 떨어진데 네 번째 손가락 안 떨어져요. 쏙 집어넣어. 나도 이러면 떨어지지. 쏙 집어넣어야지. 다 떨어진데 네 번째 손가락 안 떨어져요. 반지를 네 번째 손가락 끼는 이유. 신랑, 신부, 떨어지지 말고 영원히 함께 살아라. 자, 오늘요, 감동대학이 반지를 네 번째 손가락 끼는 이유처럼 우리가 사람이 좋으나 나쁘나 항상 똘똘 뭉쳐서 함께 가면 우리가 반지를 네 번째 끼는 이유처럼 우리가 더 성장하지 않을까.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신 변혁수 형님 감사드리고 또 저한테 강의를 들어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